다음은 5위 소식입니다. 꽃 피우는 장미 후보. 자, 5월 9일 대선 날짜가 거의 확실시 된 가운데, 자, 대선 주자들의 이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선 주자들 결정할 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요, 뉴스탑10의 마스코트죠. 개그우먼 정희랑 씨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정 날씨가 약간 쌀쌀하지라. 아,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발바닥에 땀이 나 보여. 왜냐? 이 다음 군일에 처음 해보는 장미 대선이 5월에 딱 기다리고 있어 본게요. 그 시방 이제부터 예비 후보들이 음메 기사로 딱 스타트 해야지라. 아, 먼저 각 당에서 결선 티켓을 잡은 후보들을 언제까지 딱 뽑아보냐면요. 먼저 민주당이요. 여기는 4월 3일까지 대선 후보 확정 짓겠다 했는데, 만약에 1위가 50% 이상 표를 못 받으면 결선 투표가 다 기다리고 있다게요. 이렇게 되면은 최종 날짜가 4월 8일이 예상되고요. 국민의당은 4월 첫주나 돼야 최종 후보 선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달 31일에 대선 후보 확정 짓는다고 합니다. 예. 바른정당도 28일에는 대선 후보가 탁 나올 것 같은데, 아따, 시간이 없더니. 우리 예비 후보님들, 으쌰으쌰 해서, 음메 기사로 겁나 뛰어버려 쓰겄어.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출되면, 인수위 뭐 이런 거 없이, 제작의 업무를 스타트해본다 하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가 싶어. 원래는 당선되면 그 두어 달은 대통령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 이번에는 뭐 시간이 없지 않아요. 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이라도 고쳐서 후보자 때부터 뭐 그 인수위 신설을 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온다는데, 이것이 또 쉬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후보들한테 전부 다 국가기밀 자료를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예. 살짝 머리 아픈 상황이 됐다. 예. 그래도 우리 국민들 어쩌든지 으쌰으쌰 해서 이제는 뭐 새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음메 기사도 상관없이 우리 다 같이 음메 기사를 힘 한번 겁나게 내보자께요. 네, 강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이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 3일 만약에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전날 후보가 바로 확정됩니다. 네. 그런데 50%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8일 날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2012년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1위가 확정됐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조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금 예상입니다. 네. 다른 정당들도 지금 민주당보다 조금 빠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모두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방송 중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원래 애초 교섭단체 4당 중에 국민의당만 후보 선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빨리 확정되는 게 바른정당이 이번 달 28일,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31일, 그리고 국민의당은 오늘 방금 정한 대로 5일,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은 3일이나 8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4월 8일 전에는 4당 후보가 모두 정해지게 되는 셈입니다. 네. 4월 5일 국민의당 최종 대선 후보 선출.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 속보로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짜가요,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랑 맞물려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선에 나오려면 네. 30일 전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직에서 떠나야만 하죠. 떠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있죠. 남경필 경기지사 있죠. 홍준표 경남지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당들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5월 9일이니까 조금 여유를 둬서 4월 8일 이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라고 지금 시점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인물들. 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들을 다 내놨습니다. 어떻게 내놨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서 출국 금지하고 신속하게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라는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시사에 대한 입장,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예. 방향도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네요. 예, 당장에 구속수사하라, 예. 출국금지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20여 명의 같이 경호관들이 가 있기 때문에 네. 무슨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국금지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한다면 이건 정치적 제스처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출국금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미 형사 불소추 특권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러서 조사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제 고민을 할 거는 과연 구속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인데 네. 검찰은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과연 법원에서 과연 구속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네. 아니면 그냥 불구속을 해서 수사하고 그다음 불구속 재판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 이건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기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급을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1등인데 괜히 이거 언급해 가지고 표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나드 때도 그랬는데 예. 이때도 또 문 전 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영향을 줄 어떤 요소가 있는 거는 바라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의외였던 게 바로 저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앞서 안희정 지사가 선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랬었죠. 있다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 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네. 어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정치가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게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열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구속 여부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네. 과연 이 발언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검찰에서도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장 청구 여부 같은 것도 빨리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공범인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형평성으로 생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네. 또 법적으로 보면 공범이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을 안 시켜도 증거를 인멸한다 그래 입을 맞출 가능성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기밀서라든가 뭐 차명폰 의혹 같은 것도 제기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뒤집으면 어쨌든 청와대를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본다면 또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검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섣불리 뭐라고 문재인 대표가 말을 해도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바로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한 발 빼는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두 달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지율이 급변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그렇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예민하게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왜 문재인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느냐. 원칙대로 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도 당연히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 그게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네. 이것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네. 표를 깎아먹는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강 기자가 얘기한 내용 지지율에 앞으로 며칠 상간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과연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MBN과 매일경제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여전히 짐작하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10%가량 이 안희정 지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양강 구도에서 조금 밀려나 있어서 14.6%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지금 전체 여론조사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가 많이 추격을 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게 다시 지금 그래프가 바뀌었는데 이게 정말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70%가량을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경선 참여 의향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명한 후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전통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심지어는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보다도 더 뒤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점을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경선으로 가더라도 네. 여전히 최종 투표를 거칠 이유가 없이 과반수로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낙관을 펴고 있는데 네. 다만 또 희한한 게 민주당 경선에 그러면 참여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다 민주당 지지층만 있는 건 또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경선 참여 의향층을 보면 여전히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얼당하게 앞서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희정 지사가 22.4%까지 상당히 절반 가까이는 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얘기하기로는 1차 모집에서 1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더 늘어나게 되면 혹시라도 저게 추적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 경선 참여 의향층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참 복잡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청자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왼쪽은 민주당 지지층만의 그 결과 내용이고 네. 오른쪽은 민주당 경선 참여 의향청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은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 경선 참여에는 200만 명 이상 모이겠다고 하는 데는 내가 참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결국은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이라든지 심지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나는 문재인을 찍고 싶지 않다. 네. 그런데 여쪽에 가가지고 좀 내가 좀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경선 참여 의향청에서는 68.7%에서 55.1%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경선 투표율입니다. 아하. 경선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투표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2012년만 해도 당시에는 선거인단이 108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투표율이 56%였습니다. 그래서 약 60만 명 가까이 투표를 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34만 표를 얻었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도 최소 30만 표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건데 더더군다나 이번 경선에서는 지금 2차로 계속 경선인단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250만까지 갔을 때 투표율이 60%다. 그러면은 매직 넘버라는 게 약 80만 표 안팎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에게 과연 얼만큼 이 표들이 가느냐. 그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친재벌, 부패 기득권 인사 영입을 중단합시다. 국민은 세력이 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자백도 반성도 없는 부패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어떤 사이다 발언 네. 이걸 통해서 아무래도 지지층들을 좀 더 끌어모을 생각이 아니겠느냐 뭐 이 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